안녕하세요, 주리엣입니다. 제주도에는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이 은근히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최근에 제주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추천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에는 제주도 최고의 맛집 크리에이터 머랭아메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인생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백닭 주상절리라는 곳인데요. 평지로 그 계속 걸어가면 이 동굴 같은 곳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 일단 지금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이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이미 그 인생사진 장소 안 가도 이미 마음이 행복해. 자, 진입로가 여기인가 봐요. 여기로. 다 왔다! 다 왔어! 우와! 아, 근데 줄 서 있어요, 진짜로. 이 동굴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 이야. 사람이 많아. 많아요. 우와, 주상절리의 동굴은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와, 근데 위에부터 너무 신기해요. 와. 그래서 내가 얘기 듣기로 표정은 상관없대. 그래서 얼굴 표정은 상관없고. 생얼로 와도 되겠네. 응, 생얼로. 하늘이. 하늘이. 이야, 진짜 너무 멋있네. 진곤내에 있는 소위 물개바위라는 곳인데요. 보세요. 와야. 와, 요트가 딱 멋있게. 와, 요트가. 아, 그렇네. 근데 저기 내려가면 네. 좀 사람 사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밭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네, 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불 피웠던 흔적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자연인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여기서 밭을 네, 하시는 분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진짜 와. 아, 이게 올라올 때 더 유용하겠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머리님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저는 조심해서 내려갈게요. 저는 그래도 경험자니까. 아, 경험자. 와, 멋있기는 멋있어요. 제가 말한 저런 곳이 사람 사는. 그런가 봐, 진짜. 아, 다리야. 엄마야. 엄마야. 오이구, 예, 예. 자연 그대로의 계곡인 것 같아요. 와, 좀, 이, 근데 가는 길이 험난하긴 험난한데. 이게 근데 진짜 물이 찼을 때는 에. 돌이 더 안 보여요. 누가 계신 건 아니겠지? 누가 계신가 해서. 누가 계셔요? 인터뷰 하시게요? 아니야. 저거를 뭐라고 하죠? 저거 빨간 주황색 저거를. 저거요? 예. 네. 뭐라고 하죠, 그 저거? 진짜 쪽에 해녀분이 없어. 건너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와. 내려왔어요, 저기를.
저 꼭대기에서 우리가 내려온 거죠. 위에서 쭉 이렇게. 와, 진짜 숨어있는 명소다. 이거 보세요. 와. 이게 제가 만조 때 왔을 때는 여기까지. 진짜? 그래서 이 뒤쪽으로 못 가고 여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네. 지금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늘이 너무 많이 진다. 네. 그죠? 아유, 아쉽네. 포즈 어떤 거 하면 좋아요?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만세 만세. 와, 보세요 여러분. 와, 너무 좋다. 와. 자, 이렇게 오늘 인생 사진이 멋있다는 장소에 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 일부러 와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봤잖아요. 네. 일부러 굳이 시간을 내서 찾아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는 어디가 더 좋았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객각이 더 좋았어요. 진짜요?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기도 했고 난이도로 보나 결과물로 보나 여기가 좀 더 저는 느낌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 안녕.